외신 기자들이 거의 브리핑장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이 왔고 시작하자마자 질문이 한 3개 정도 연달아 나왔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써서 표정 관리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 언론들의 분위기는 일단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에 크게 놀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최근 몇 주간 트럼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멘텀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왔고 해리스는 그 초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사실상 예측도 많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을 분석해보면 538개의 선거인단 표 중에서 트럼프가 단순 과반 270표를 넘은 것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 투표에서도 앞섰는데요. 비록 그 유죄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으로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주류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감으로 등장한 인물이 트럼프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그 반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깊었던 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할 때 트럼프는 그 민주주의, 뭐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라서 경제적인 가치의 측면, 영어로는 트랜잭셔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거래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10월 초에 마무리됐지만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본인이 그 백악관에 있었으면 한국이 매년 100억 불을 지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국이 또 머니 머신이다 라고 언급한 바도 있고 북한 핵협상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제대로 맺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트럼프가 항상 본인이 딜메이킹 협상력을 자랑해온 것을 감안하면 2기 행정부에서 김정은과 직접적인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승리 선언 연설을 하자마자 한 30분 뒤쯤에 그 나토 사무총장이 자기 그 SNS 계정에다가 축하한다고 전달을 했다. 트럼프 리더십이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데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나토가 또 이제 뒤이어서 별도로 성명도 내가지고 나토를 통한 미국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입장을 신속하게 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기로는 그 EU랑 나토 둘 다 내심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지원보다는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미국이 이 지원 뭔가 연대에서 이탈을 하면 이거를 전부 다 유럽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애써서 표정 관리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나토는 타병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선을 긋고 있고 당장 이제 문제가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결국에 이제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유럽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당장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외교 브리핑에서는 사람이 좀 평소보다 많은 편이었는데 외신 기자들이 평소보다 한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브리핑장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이 왔고 시작하자마자 질문이 한 3개 정도 연달아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시작했던 시점은 이미 트럼프한테 많이 기운 것 같은 때긴 했지만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반응도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내는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관세 얘기를 트럼프가 했었으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거면 중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美国的总统选举是美国的内政，我们尊重美国人民的选择。关于你提到的这个关税，我们不回答假设性的问题。 중국으로서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지금 매체들이나 이미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면 관세가 집권 1기 때처럼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히 첨단 기술 같은 걸 통제를 계속 가하면서 여러 갈등을 빚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상황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기보다는 지금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갈등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대결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이 집권하는 거에 고민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일본 정부는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 양국 간 지도자 간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미일 동맹이 상당 수준으로 전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헬스테 부통령이 당선되는 게 일본으로서는 안정적으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였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해리스 부통령하고 비교해서 예측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미일 관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업인 출신인 그 트럼프 당선인은 돈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동맹과의 관계도 돈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비와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하면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때도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고요. 아베 전 총리가 20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피격으로 사망하고 난 뒤에는 아베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정치인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총리도 트럼프와는 사실상 관계가 접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달에 남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바로 일본으로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들러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で言えば非常にフレンドリーな感じがしましたですね。ですからそのこれから先の言葉を飾ったり繕ったりするのではなくて本音で話ができるそういうような方だというような印象を持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